한국에서 렌탈이라고 그러고 원래 명칭은 시저리프트. 렌탈이 좀 비용이 만만치 않은 걸로 들었는데 한 달 하면 이게 한 60만 원 정도 돼요. 지금 시공은 어쨌든 3-4개월을 잡고서 하니까 네. 본전은 뽑기는 하겠네요. 중고사는 다 쓰고 이제 팔면 얘는 가격이 얘도 마찬가지로 또 더 이상 안 떨어지니까 이건 자격증 필요 없나요? 정말 입어보니까 생기경 공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나요. 선정 작업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데 없으면 작업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한국에 와서 굳이 샌드위치 패널에 이 철골초를 선택하신 게 지금도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어? 왜?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왜 한국에서는 목조주택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셨어요? 그렇게 오래가는 문제가 아니야. 한국에 들어와 있는 그 수입된 그 방호목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통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일반적인 네. 스터드제들이 구조제들이 그게 시공이 잘못돼서 뭐 물을 먹고 그러면 진짜 몇 년 안 갈 거예요. 그런 문제와 아 좋은 거를 써도 돌아가는데 나무가 거기에 글라스울을 단열재로 속에 집어넣어요.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시공이 조금만 잘못돼서 뭐 습을 먹거나 물을 먹으면 이 집은 꽝이에요. 잘 지으면 되죠, 근데. 잘 지으면 되지. 뭐 철권은 안 그런 거 같아. 해보셨으니까 형님은 잘 지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. 근데 그거를 안 하신 선택을 그건 알 수 없어. 내가 해도 알 수 없어. 나도 나를 못 믿겠다. 그럼. 그건 알 수 없는 거야. 샌드위치 패널을 쥐일 때 가장 이제 고민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유바 쓰는 건데 안쪽에는 그냥 일반 유바 쓰고 바깥 라인에 지금 보니까 이쪽 라인이 스틸 유바 써서 마감하신 것 같아요. 이랬을 때 결로 나중에 그 이제 바깥쪽에 오십이 하나 붙었잖아요. 그렇죠, 거기 붙는데 폼을 잘 쌓아줘야 돼요. 어차피 이제 또 그리고 방통이 여기까지 올라올 거니까. 그 어쨌든 얘는 감춰지는 애니까 얘가 그다지 크게 그렇게 우려를 안 해도 된다는 거지. 오히려 거기보다는 이런 데, 상호가 붙어 있는 이런 데. 이런 데인데, 뭐, 사실 그렇게 크게 많이 지금 차이는 없어요. 근데 모르겠어. 실내 온도가 조금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될지. 요거 바깥에 원피에다가 저게 PB잖아요. 파티컬 보드 아니에요? 네, 이건 MDF. 얘는 이 기둥을 가리려고. 이 세빔. 빔 둘러싸는 거를. 그렇죠. 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
사이에 들어오면 되는 거야. 한쪽만 맞춰야 돼. 내가 뒤로 가서 다시 조정할 거니까 이쪽만 맞춰놔. 밀어 내 쪽으로. 됐습니다.